이번 시간은 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지 그 종목의 이슈와 앞으로의 주가 전망까지 복합적으로 살펴보는 코너가 바로 이 탑5 코너인데요. 바로 첫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에코프로 BM입니다. 누가 봐도 전기차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주가 좀 주춤주춤했었는데 이번 주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좀 폭등을 했었죠. 물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지분을 좀 매각해야 된다, 뭐 세금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분 매각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조금 꺾이기는 했지만 그동안 상승폭이 어때요? 정말 가팔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뭐 분리막, 기타 이제 소재 관련된 뭐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까지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거의 대장격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 다시 한번 고점을 치고 가려는데 그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인 이슈도 있었죠. 네, 리비안 상장이 현실화가 됐다. 라는 거죠. 그래서 리비안 같은 경우 처음에 그 공모 희망가를 계속해서 높이다가 더 높게 상장했는데 상장하자마자 또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다는 관점이죠. 그래서 2차 전지주는 뭔가 죽을 듯하면 뭔가 이슈가 나오고 죽을 듯하면 이슈가 나오고 이런 흐름들로 좀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딱 뭔가 2차 전지주를 고점에 산다. 부담이 돼요. 그죠? 어쨌든 신규 진입은 조정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전기차 수요 확대로 양극재 출하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네, 내년 실적도 물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위치이기는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 건데요. 넷마블입니다. 이번 주는 거의 뭐 게임주의 한 주였다. 게임의 한 주였다. 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히 목요일장에서 게임 업종 지수가 폭등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무거운 종목인 NC소프트가 막 상한가도 도달하는 네, 이런 놀라운 그 장세를 연출했던 게 이번 한 주였다라고 보는데요. 뒤에서 이제 게임주를 한 번 더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이 게임주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핫한 게 뭐죠? 네, 메타버스 매주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후로 같이 뜨고 있는 거 네, NFT 대체 불가능 토큰입니다. 지금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가 매일매일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면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 메타버스와 NFT를 같이 품을 수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한다면 게임주예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 아주 쉽게 생각하면 가상 공간에서 나의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를 통해서 뭔가 놀기도 하고 뭔가 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건데 이 메타버스가 구현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네, 게임 환경입니다. 게임에서 나의 캐릭터를 반영시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NFT, 대체불가능 토큰이라는 것은 그 가상 환경에 있는 나에게 대체불가능한 암호를 씌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를 복제할 수도 없고 누가 나를 사칭할 수도 없도록 나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 그게 바로 NFT죠.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특정 게임의 캐릭터가 있다면 그 캐릭터를 가지고 다른 게임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게임에서는 다른 캐릭터를 처음부터 키워야 돼요.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 이 메타버스 게임 NFT 게임 시장에서는 특정 게임에서 키우던 캐릭터를 다른 게임으로 옮겨가서 그대로 키울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게임계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각 게임사들도 뭐예요? 너도 나도 메타버스, 그 다음에 NFT 다 뛰어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넷마블 역시도 마찬가지고 엔소프트도 네, 그런 이슈가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종목이지만 넷마블이 이번 주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세븐나이츠2의 글로벌 출시 모멘텀이 있었죠. 그래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또 넷마블 FNC가 메타버스 VFX 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메타버스, 뭐 NFT 여러 가지 모멘텀 좀 반복되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게임주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뒤에 제가 게임주를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안타까운 종목이에요. 만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되는 섹터가 무슨 섹터냐면 자동차예요. 자동차. 자동차는 진짜 조금 갈 듯하면은 뭔가 공급 문제, 갈 듯하면 공급 문제
이 부분들로 인해서 뭔가 반등을 계속해서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도 속 시원하게 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만도 같은 경우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 회복 기대감에 의한 수혜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주를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가 실제로 덜 팔리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안 좋아요. 그런데 사고 싶은 사람이 적어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급 부족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는 없어요. 수요는 풍부해요. 그런 관점에서 공급 문제가 해소가 되면 수요는 그때부터는 폭발하겠죠. 실적은 바로 정상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 차량 반도체라는 게 만들기는 쉽지만 실제로 이제 자동차 수요가 좀 폭발하고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공장들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을 조금 어려워했어요. 지금도 이제 원활하게 공급되는 거 아니잖아요. 현대모비스도 자체적인 차량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밝혔다고 해서 바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은 내년 상반기냐 뭐 내년 하반기냐 차량 반도체 공급 부족 해소 이슈가 뭐냐 언제냐 이 부분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는데 당분간은 공급 문제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겠지만 수요가 부족해서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다. 공급 문제다. 그럼 반대로 이 공급 문제만 해소되면 수요는 뻥 뚫리고 실적도 확 좋아질 수 있어요. 이 공급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자동차주는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매도해서 내가 다른 아주 강한 섹터로 바꿔서 수익 낼 자신이 있다. 그러시면은 교체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거 매도해도 뭘 살지 조금 헷갈린다. 또 다른 걸 갈아탔을 때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섹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일단 머물러 계시면 수급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일단 내년 초 그 안쪽으로 자동차주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보유하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연말에 좀 봐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 KTNG입니다. 대표적인 그 고배당주라고 볼 수 있죠. 네. 코리아 투말러 앤 글로벌인데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이 꾸준하게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불을 붙여서 피는 담배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좀 피해도 주고 뭐 건강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자담배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우려감이 훨씬 더 덜합니다. 주변의 피해도 적고 그래서 지금 전자담배로 갈아타신 분들이 많고 국내 전자담배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KTNG가 이번 주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죠. 원래 고배당주였기도 하지만 배당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급이 강력하게 좀 유입이 됐습니다. KTNG를 지금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 지금 사자 이 관점은 아니에요. 지금은 단기간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신규로 지금 위치에서 들어가긴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KTNG가 엄청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주주환원 이벤트 연말 배당 이슈로 인해서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으면은 거기를 바로 고점을 딱 치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굳이 지금 들어가서 기회비용을 잃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KTNG를 오늘 뽑아온 이유는 뭐 검색 상위 종목이기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연말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필요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제 배당주가 강한 시기가 언제냐면요. 9월, 10월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9월, 10월 배당주의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수익률이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12월에 다시 회복돼요. 지금 몇 월이죠? 11월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배당주가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안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셔야 돼요. 왜? 많이 밀려 있을 때니까 평균적으로. 그래서 11월 달에 매수한 전략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배당주를 매수하는 전략은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한번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이 한번 되면 11월 달에 낙폭과대가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배당주에 대한 그 포커스, 관심 맞추셔야 되는 시기니까 고배당주를 한번 보자. 근데 이제 고배당주라고 해서 무조건 배당만이 주는 종목 사면은 장땡이냐. 그건 아닙니다. 배당은 많이 주는데 2개월 막 실적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막 현금이 부족해. 막 유상증자 할 것 같아. 이러면은 그런 종목 사시면 안 돼요. 그죠? 고배당주이면서 이익이 받쳐줘야 돼요. 이익이 우상향하면 더 좋은데 우상향 못하더라도 적어도 현상 유지는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배당 매력으로 매수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배당은 많이 받았는데 주가는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무조건 고배당주를 사시면 안 되고 고배당주 중에서도 이익이 받쳐주는 기업을 사야 돼요. 물론 KTNG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주가 조정이 좀 더 온다면 그때 가서는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인데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섹터가 안타까운 종목인데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화장품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수익이신 분들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특히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국내에 있어서 화장품 거의 대장격의 역할을 하는 종목분들의 주가 낙폭이 좀 컸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보이고 아직까지도 반등하지 못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바닥은 좀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봐요. 그러면 바닥을 찍었다는 건 뭐예요? 더 떨어져도 크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바로 올라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제 화장품주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분들은 누구예요? 나는 투자 호흡이 6개월, 1년 그 정도까지 길게 가져가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렇다면 네, 아모레퍼시픽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단기간에는 재미없을 거예요. 단기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메타버스, 뭐 NFT, 그다음에 뭐 게임, 그다음에 뭐 콘텐츠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외받는 흐름이 장기화 되겠지만 나는 샀다 팔았다 못하고 섹터 순환매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냥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게 괜찮아요.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중국 내에서 그 고가 화장품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뭐 물가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리스크기는 하지만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네, 팩트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국내 고가 화장품에 대한 매출 비중은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고가 화장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고 화장품 판매가 좀 많이 개선되고 그리고 지금 면세점 매출이 죽다 보니까 화장품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위드 코로나가 선언되고 내년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이 회복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면세점과 화장품의 동반 매출 회복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화장품주는 최악을 지나는 구간이라고 보니까요. 긴 호흡으로 보실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탑5 다섯 종목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 외에 업황이라든지 뉴스, 시황, 종목, 교육 관련된 자료를 받고 싶어요. 장중에 저를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건데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업종 관련, 종목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업데이트해드리고 특히 저희 방대한 교육 영상들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공부하고 수익 보실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